안녕하세요. 니플 마냐입니다. 2019년, 2020년 1월 14일, 한국 1월 1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방송 이제 영상 하나 올릴 거고요. 또 약간 좀 제가 소식들 이제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고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은 그때 여러분께 녹화 방송으로 다시 하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 방송을 자꾸 하는 이유는 너무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녹화 방송에 오히려 좀더 시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방송 차트적인 부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트도 올라가고 알트도 올라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서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은 차트 예측,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다가 그냥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적게 됐습니다. 비트 8600 기준 거의 맞췄다고 보고, 상승 시기도 거의 맞췄다고 보고, 이제 지금 하락을 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그것도 거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짝 한번,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잘났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맞췄기 때문에 기분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목을 가져와 보게 됐고요. 또 차트를 살짝 보게 될 건데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트 예측하는 거 제가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저는 뭐 차트 분석을 하고 이제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단기적으로서 보는 거를 재밌어 합니다. 그렇게 20대부터 주식에 투자할 때부터 그런 예측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재밌어요. 그냥 재미로 많이 해버릇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암호화폐에 제가 투자하면서까지 방송하면서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시작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8시간 전에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글을 남겼습니다. 비트가 잠시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느낌상 약간 하락, 내려간다에 한표하고 싶네요. 8600불 다시 찍고 다시 상승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적게 됐고, 미국 시간으로는 서부 시간으로 12시 34분 거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봉으로 했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매도량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매도량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쯤에서 두번 나왔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번이 정도 나오면은, 약간 하락으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요두 개를 상징적으로 제가 보게 됐고요. 그러나 약간 더 올라갔다가, 지금 8600대로 하락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8600. 자, 이제 볼게요. 큰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제 큰 차트로 현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분봉으로 보면요. 자, 보이시죠? 하락을 완벽하게 했죠? 제 예측이 또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쵸? 자, 이때까지. 제가 다시 볼게요.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지금, 잠깐만요. 12시가 언제였냐면은 이때였습니다. 이때. 그쵸? 이때. 이때쯤에 제가, 보이시죠? 요때쯤. 자, 비슷하게 보이시면은 이때쯤에 여기 시간도 보면은 지금 1시 정도예요. 1시 12시 반. 이때쯤이네요. 이때쯤에 제가 이제 글을 남기게 된 거예요. 글을 남기게 됐고, 물론 제가 예상한 거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예상한 거과 다르게 올라가는 뭐 비트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글도 적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8600불까지 찍고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8600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여기서도 상승할 걸로 뭐 하루봉으로 봤을 때도 이때도 상승할 것 같다. 이때도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좀더 줄여볼게요. 자, 이때도 상승할 것 같다. 이제 말씀드렸고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때도 상승할 것 같다.
상승을 조금 할것 같다 그랬더니 좀한번더 상승할 것 같다 그랬더니 상승을 하게 됐죠. 이것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진짜 저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매도량, 이 매도량을 보고서 아 이거는 앞으로 하락 기점이 온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50%,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는 50% 매도했습니다. 좀더 올라갔을 때, 이때 저항선 맞고 내려올 때, 이때쯤에 다시 요만큼 내려와서 팔겠죠? 이때쯤에 다시 제가 30%로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쭉쭉 내려왔는데 이때는 팔지 안 팔지는 좀 지켜보고 좀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타로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충분히 이익을 보고 나왔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투자하지 않았고 미리 8,300불에서 빼놨기 때문에 저는 비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보면은 8,900불까지 갔다가 그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쵸, 1분봉으로 3분봉으로 보면 8,570불 거의 8,600불 거의 맞췄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8,600불에서 다시 찍고 올라가 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조정이든 하락이든 일단 약간의 하락이 됐고 8,600불에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을 넘어섰잖아요. 이 라인은 그쵸? 이 라인은 넘어섰고 다시 이게 만약에 크게 성장하는 걸로 크게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한다면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저항선 같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저항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꺾어서 다시 상승으로 진출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크게 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다시 저항선 맞고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8,600불이 뭐 8,500불 초반이나 8,600불에서 어느 정도 잘 받쳐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도 뭐 받쳐주려고 할진 않았진 아직 보이지 않지만 자,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더 8,000불까지는 하락을 할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8,000불 하락을 해도 다시 이 상승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지금 8,590불 때까지 왔죠? 다시 8,600불에서 또 잡아줍니다. 그쵸? 조금씩 잡아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거의 맞춰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다. 나도 깜짝 놀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XRP도 보면은 XRP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비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이제 다른 코인들을 많이 이제 알트들이 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8,600불 여러분 아까 볼 때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600불 넘어갈 때 8,600불 넘어갈 때 갑자기 크게 솟아오를 수 있다. 8,600불 볼게요. 8,600불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나갈 때좀더 가까이 볼게요. 자, 8,600불. 자, 8,600불 여기 있어. 여기죠. 여기를 뚫을 때 한번 크게 왜안 돼? 자, 여기를 뚫을 때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3,600불을 뚫을 때, 그렇죠? 보시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봐야죠. 8,600불을 뚫을 때 실제로 거래량이 이제 올라온 게 보이죠? 실제로 거래량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들이 펌핑할 것 같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8,600불만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게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XRP도 15% 이상 올라갔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SV,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뭐 다양한 코인들, 도지코인도 막 50%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펌핑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분수령은 8,600불이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600불이 지금 다시 8600불 올라갔다가 다시 8600불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8600불을 잘 지지를 해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냐. 올라가 준다고 하면 좋은 차트 흐름으로 저는 이제 보여진다. 건강한 차트 흐름. 그래서 계속 한번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채널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단 9,000, 올라간다고 하면 9,300불. 올라간다고 하면 9,300불에서 잠깐 있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더 깊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예상했던 8,600불에서는 조정이 정확하게 왔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지금 뭐 8,500불, 8,600불, 요 라인 안에서 지금 뭔가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예측한 그림은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XRP도 일단은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일단은 24센트까지 갔고요. 22센트 왔는데, 일단은 22센트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좀더 많이 내려가지 않고, 비트가 다시, 위로, 그쵸?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보이시죠?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잡아 올려주고 있죠? 약간이라도. 여기 보이시면 실선 막 보이죠? 약간씩이라도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XRP도 이제 일단은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줘야 한번더 10% 아니면 뭐20%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해준다거나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줘야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선에 있기 때문에 8,500불에서 8,600불을 어떻게 잘 버티면서 한번더 위로 솟아 올라와 주냐, 안 오냐. 지금 이 관건 아니면 내려가냐. 지금 이 라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뭐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서 막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뭐든지 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즐겨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무슨 매수 매도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항상 자기가 판단하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면 제가 좀더 분석을 해보고 자기 차트도 좀 보고 그러다가 이제 맞아 들어갈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아 들어갈 때 매수 매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경험 삼아. 너무 어려우시다면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액을 가지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보이시죠? 8600불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합니다. 아, 역시 대단합니다. 지금 1억을 맞추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리플마니아 차트 보느라 수고했어. 아, 괜찮았어. 그러면 1번 밑에 댓글에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이라면 그 밑에 댓글이죠. 만약에 리플마니아 잘 못했어. 그러면 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댓글에서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을 차트 분석을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확확 보내시고 비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바짝바짝 내시면서 좀 지켜봅시다. 숨죽여.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 대단해. 자, 비트야, 리프라, 올라가라, 제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마칠게요.